어쩜 페피 사화로 돌아온 더한섬닷컴 조서진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분들 만나요? 남자분들도 룩이 궁금하다는 좀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한섬의 대표 브랜드 시스템 옴므입니다. 남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텐션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을 만나서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오늘 조금 기본템들을 좀 입어봤어요. 그냥 레더 자켓에 좀 와이드한 데님? 그리고 이게 약간 목걸이 같잖아요. 사실 목걸이가 아니라 볼레로 형식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룩? 합격이에요? 합격인데요? 그럼 이따 이상한 소리 할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옴므 임직원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휴가라서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해볼게요.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시스템 옴므의 첫 번째 임직원분들인데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옴므 디자인스 선임 디자이너 함원석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룩 소개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아까 맥시한 코트를 좀 입어봤고요. 봄 컬러를 머금은 니트를 좀 입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팬츠는 텍스처감이 있는 밝은 팬츠를 입어서 겨울이랑 봄의 믹스매치를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룩을 연출하려고 했고 이 셔츠는 사실 제가 이번 SS 때 디자인을 한 옷인데 이제 자켓에 레이어드 할 때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원석 선임님이 보시기엔 어떤 룩인 것 같으세요? 할머니 맡기셨나요? 서로 평소에 옷 스타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시스템 옴므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러브라인은 아니시죠? 오늘 얼죽콘데 혹시 안에 내복 같은 거 입으셨는지? 오늘 최근에 영하 17도였잖아요. 네. 그때도 그런 그때도 안 입었습니다. 얼어 죽는 게 낫다. 사실 브랜드가 옴므잖아요. 내부에 좀 옷잘 입는 남자분들이 많나요? 엄청 많고요. 다 자기 스타일이 되게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근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밸런스 네. 게임하고 제가 이제 드디어 보내드릴게요. 너무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100만 원으로 스파 브랜드 쇼핑하기 아니면 명품 쇼핑하기. 명품 쇼핑하기. 사는 거면 하나로 좋은 걸 사자. 오래 입을 수 있게. 한섬옷처럼. 한섬옷처럼. 첫 번째 분들 만나봤는데 승현 선생님은 뭔가 이제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런 핏에 좀 되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그 원석 선생님은 소재감? 조직감이 되게 멋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영하 17도에 내복을 안 입는 것이 페피다. 자, 이제 두 번째 페피분 모셔볼게요. 수줍게 등장하셨어요, 지금. 시스템 옴므에서 VMD를 담당하고 있는 김결 선임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압박에 의해서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오늘 룩을 그럼 먼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빈티지한 무드를 베이스로 이런 아노락 자켓으로 해서 스포티한 무드를 좀 더해봤어요. 지금 입은 이 데님 팬츠 컬러가 좀 오묘하게 나와서 이 상의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페피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에 이제 미쳐서 거기에 꽂히는 사람들이 페피라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페피 아닌가요? 예전에는 미쳐있었지만 지금은 미용 치료를 받아. 그럼 요즘에 미쳐있는 거는 뭔가요? 가구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오히려 더 비싼 더한섬닷컴 내 장바구니가 좀 궁금한데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세일이네요, 이거는. 세일은 또 못 참아서. 네. 셋업 재킷인데 데님이랑 매치해서 입으면 좀 화사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 파리 컬렉션 제품인데 마음에 들어요. 파리 느낌이 나네요. 선생님 보시기에 오늘 제 룩 어떤가요? 시크한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 억지 칭찬이신 것 같은데. 룩이 좀 되게 캐주얼한데 멋스럽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특히 팬츠 핏도 되게 옴므 제품인데 제가 입고 싶은 정도였거든요. 페피에 아주 합격입니다. 시스템 옴므. 저 이제 페피 두 분 남았는데 앞에 분들이 다 너무 센스 있으셔가지고 마지막 두 분도 엄청 기대가 돼요. 만나러 가볼게요. 저 잠깐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옴므 소재 디자이너 백수정입니다. 그럼 보자마자 되게 시크한 느낌이 확 났는데 오늘 룩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금이라서 놀러 가는 룩으로 편안하게 좀 입고 와봤는데요. 이 점퍼는 남성복이긴 한데 여자분들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아이템이고요. 지금 후드는 귀여운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느낌? 제가 오늘 만나본 분들 중에 제일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뺏어가면
그건 안 돼요. 아, 본인이 혹시 그럼 페피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불금룩이라고 하셨는데 좀 힌들러 가시는지? 압구정 가서 좀 술을 하시. 그럼 평소에 막 쇼핑하거나 이럴 때 소재를 엄청 많이 보는 편이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소재고요. 그냥 손이 먼저 가요. 아, 그러면 지금 밸런스 게임 하나 드릴게요. 공짜로 파리 패션위크 방문, 공짜로 하와이 여행. 저는 하와이 가기 진짜 조금 쉬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다 짝퉁인데 옷을 너무 잘 입는 사람. 한 명은 다 명품인데 너무 과한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 테러리스트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쇼핑도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장바구니 좀 엿볼 수 있을까요? 데님을 확실히 좋아하시나 봐요. 잠시만요. 아, 이거 제가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때 완판돼서 못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풀렸나 봐요. 리오더가 들어왔나 봐요. 너무 기뻐하시는데. 뭔가 되게 이 패치가 예쁜데요, 되게? 저도 이거 살래요. 따라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미트 장갑은 오븐 이거 꺼낼 때 아니에요? 요리 많이 하세요? 아니, 요리 안 하는데 그냥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냥 일단은. 저도 여기서 지금 장바구니에서 조금 많이 제가 스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패션이랑? 최패한이다. 뭐죠? 요즘 분 아니세요? 옷의 신조어 중에 네. 최차차라고 최애는 최애고 차애는 차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래서 최애는 최애고 패션은 한섭이다. 이건 준비 좀 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뭔가 딱 페피의 기준에 부합한 게 전체적으로 룩이 되게 쿨하면서도 팬츠가 일반 이렇게 봉제나든지 껴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고 본인을 페피라고 딱 인정하셨기 때문에 페피에 적합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대화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실의 비염둥이 막내 노영래입니다. 너무 핫한데요, 여기? 아, 실제 업무에 MZ세대를 맡고 있어서 혹시 나이가? 29살입니다. 마지막 입세 같은 거 본인이 혹시 페피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직 가고 있다. 세미로 할게, 세페로 할게. 그럼 이제 세페로서 네. 오늘 룩을 한번 빈티지한 캐주얼한 그런 무드에 시스템 업무에 이번 신상 아우터를 입어봤고요. 아, 이거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유행 타지 않아가지고 이제 옷장에 묵혀두고 여기저기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묵혀두신다고요? 안에는 아워레거시 셔츠 입었고요. 바지는 폴로 2000년대 빈티지여서 리얼 Y2K의 그런 룩을 완성할 수 있는 MG 그 잡채네. 여기 근데 보니까 좀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팀장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시선이 가끔 네. 이제 뒤통수에서 느껴지곤 네. 하는데 아 맞다, 아까 팀장님이 아까 뭐 챙겨주셨잖아요. 네. 팀장님이 그 반사판 하라고 갖다 주셔가지고 이게 밝게 나오나요? 저만 써도 돼요? 눈에 띄는 걸 봤는데 네.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NCT 팬이어가지고 그럼 NCT 중에 최애는? 프라다보이 정재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NCT랑 배프하기? 네. NCT랑 배프하기요. 평생 그런 은갈치 수트를 입고 다녀야 돼요. 다른 옵션은 옷은 되게 많고 네. 한데 NCT랑 영원히 못 봐요. 그럼 1번으로 할게요. 아, 그러면 지금 더한섬닷컴에 네. 좋아요 누른 아이템이 많다고 들었는데 위시리스트 한번 볼까요? 다른 두 분도 이걸 담으셨는데 대결인가요? 시스템 업무 출근 룩으로 네. 이건 여자 건데 네. 이제 23년도 토끼 티셔츠여가지고 귀여워가지고 했고요. 귀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업무 OMC 준비하셨다고 디자이너님 팬분들이 문을 한 번씩 다 띄워주세요. 시스템 업무는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이 많은 고급스러운 업무 브랜드입니다. 묻지나 연지나. 방청객분들 어떠신가요?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아! 공식 질문 드릴게요. 패션이란? 패션이란 MBTI로 하겠습니다.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한숨을 쉬는 한 번 더 할게요. 아, 석사찍기입니다. 시스템 업무의 마스코트로서 네. 영상 편지 한번 가능하실까요? 이거. 예쁘게 항상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용래가 되고 영원한 막내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막내분답게 Y2K룩의 정석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 러블리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정입니다. 아, 오늘 시스템 업무의 페피분들 만나봤는데 업무 옷인데도 여자가 입어도 되게 좋겠다? 하는 옷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 편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니 아까 네. 시스템 업무에서 일하고 싶다고 들은 것 같은데.